하이 hey,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긴급상황입니다. 지금 롯데아쿠아리움에서 아기 물범이 태어나서 제가 방금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한번 가가지고 아기 물범도 보고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튼 저번에 펭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기 물범, 아기 물범이 태어났어요.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오지만 두근두근 되는 아쿠아리움. 와 여러분 역시 여기 오 방앗간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오 여긴가 보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오자마자 아기 물범이 이쪽에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납니다 여러분. 오 밖에서 보던 곳인데 여기 내가 들어오다니.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안에 있어요. 아 여러분 우선 목소리 작게 할게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꼬물이가 있어요. 꼬물이. 어 사육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기강료를 담당하고 있는 권승호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저기 아기 물범이 있는데 아기 물범 태어난 지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저 친구 오늘자 뭐 3일 차이. 진짜 3일이에요? 네. 100시간도 안 됐네요? 와 근데 진짜 엄청 큰데 좀 가까이 가도 괜찮나요? 네. 아이고야 지금 물범 친구가 제가 왔는데 오 굉장히 가만히 있네요. 오오오오오오 아이고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뒷공간이어서 일반 관람동선에서는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와 엄청 귀여워. 머리 크기가 주먹이 한 두 개 정도 딱 합친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착해라. 오 엄청 순하네요. 아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순한 지금이 순한데 몸 계속 건들거나 하면 막 짜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아기 물범 여러분들 저번에 아기 펭귄이 알에서 파각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 아기 물범이 태어난 지 3일차 된 친구를 여기 발 앞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심지어 너무 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사육사님들이랑 굉장히 유대관계라 해야 되나요?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물범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말랐었대요.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전에 있던 기관에서 네.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데리고 오게 됐는데 네. 데리고 왔을 당시에는 진짜 좀 많이 말라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먹이도 잘 먹고 영양 관리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메디컬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거든요. 네. 이 친구 계속 건강하게 케어해 주려고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잘 적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유 정말 대견하다 대견해. 수고했어. 너무 이쁜 아가가 나왔어요. 아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물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요 아이들은 혹시 무슨 물범이에요? 사진이나 인형 같은 거 많이 보면 대부분 합구물범이라고 있거든요. 아 하얀색에 털이 복실복실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네네 여기 있는 친구는 참물범인 친구. 아 진짜요? 아 진짜 얘네 진짜 사랑스럽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그 점박이 물범이라고 백령도였나? 그 근방에 물범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천연기념물입니다. 아 아쿠아리스트님 네네. 저 질문 있는데 네네. 근데 이 친구는 임신한 거를 알고 계셨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행동 상태로 먼저 봤었고요. 네. 공유하는 장면을 저희 먼저 봐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게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좀 관찰해보자 하다가 네. 이제 몸도 점점 커지고 그 초음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초음파에서 우리 애기가 생긴 거를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집중 케어를 했었어요. 아 초음파로? 네네. 아 교민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건가 봐요. 네네, 맞아요. 우와. 진짜 여러분들 이건 진짜 축복이네요. 축복. 저기 하얀 색깔 보이세요? 네. 이렇게 모유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모유구나. 아직도?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그냥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냥 쳐다봐주고 이렇게 모유를 계속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되게 크게 태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방수털? 이렇게 애초에 나온 거죠? 네, 이 친구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털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아. 보통 지금 엄마를 보면은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다 물 묻어 있어서 그런 거. 마르면은 이 친구처럼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 살짝만 해도 되겠죠? 네네. 되게 착해요, 여러분. 오, 이거 붓이 마른 붓 같아요, 여러분. 미안해. 자, 그리고 이제 아기 물범에 몸무게를 한번 재본다고 합니다.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kg가 조금 넘지 않을까요? 보통 물범 있죠. 이게 점박이 물범, 참물범들은 크면은 수컷 같은 경우는 100kg도 넘는데 보통 80에서 90kg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아쿠아리스트 분이 들 건데. 알았어. 아, 팔. 아이고, 엄마가 아기 잡아갈까봐 겁이 났구나. 와, 무게 진짜 많이 나가는구나. 엄마, 엄마, 약간 이러면서 표정. 아이고, 엄마가 걱정했나봐요. 이렇게 들고 가니까. 네. 지금 옆에 바다사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물 출렁이는 소리 들리시죠? 바다사자가 나도 놀아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이고 아이고 잘 먹네. 이게 잘 먹으면 마음 뿌듯하시겠어요? 오, 네 진짜 이게 출산하고 나서 거의 잘 안 먹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너무 잘 먹는데? 저도 놀랐어요. 하프 물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뭐죠? 수영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물에 천천히 누워주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 친구도 이제 3일차 됐잖아요. 네네. 물범이 태어나서 하루에서 3일 정도 사이에 수영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오 혹시 수영? 네 보여드릴게요. 오! 아 이제 수영 시간이에요. 지금 엄마랑 아가랑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수영 교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생애 첫 태어나서 이제 수영 연습을 합니다.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오 너무 신기해. 엄마가 유도하니까는 아기 물범이 따라와요. 감격이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수영을 하는 거를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과연 첫 수영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엄마가 들어간 거 보고 따라해. 예. 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물 수압 때문에 이제 귀랑 코랑 이제 압이 생기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거를 없애주는 게 뭐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기여서 큰데 이제 물이랑 이렇게 합쳐지지 못해서 수영교실에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큰 곳으로 가서 엄청 돌아다닐 겁니다. 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진짜 엄마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새끼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그냥 그래 우리 애기만 데려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줍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엄마 등에 기대서 쉰다. 야, 쉬지 마. 더 해. 오, 팔로 밀어주는 거 보소. 아, 아, 아우, 좋아. 들어가면 수영하느라고 잘 안 나와. 아, 잘 안 나와요? 야, 엄마야, 그만 때려라. 야, 바닥에 있는 것도 제 생각에 잘 찾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 수영 실력이 아주 기가 막히고 둘 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고맙기도 하네요. 갈게, 삼촌 갈게. 인사.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왔는데 저번에 옮겼었던 샌드타이거 셔크 그 친구 잘 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일본에서 추라우미 수족관 또 어떤 수족관인지 다양한 수족관을 갔는데 검색하시면 해외 아쿠아리움들 많이 나옵니다. 볼티모어 미국 수족관도 갔다 왔어요. 와, 저기 샌드타이거 샤크 잘 있네요. 사람이랑 크기 비교하면은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상어가 저만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 상어 저거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보통은 작은 거를 데려와서 키웁니다. 야, 여기 산호들도 있고. 오, 뭐야. 와, 이렇게 해파리를 키우는 거를 보여주시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빅벨리 해마의 이제 새끼들. 야, 뭔가 딱 실험실 같고 분위기 좋네. 야,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수초왕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세요. 심신미약이신 분들 이런 거 꾸미면서 물멍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야, 빼먹을 수 없어요. 토마토 크라운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죠. 흰동가리 친척. 아, 그리고 내려가면은 다른 생물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초대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을 가까이 대서 보면. 그리고 제가 전에 키웠었던 블루탱. 나중에 자연에서 만나자. 배피씨. 우와. 그리고 이거 심해어 아닌가요?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눈이 굉장히 크죠? 보통 심해어들은 눈이 커요. 왜냐면 빛을, 적은 빛을 한 번에 모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 이거 꼭 봐야 돼요. 얘가 뒤치 뭐 트레발리라고 하나? 그리고 저기 자발인가? 우와, 그루퍼 자이언트 그루퍼. 와, 요 친구도 진짜 크다. 저 친구가 더 커요. 일명 작은발이라고도 하죠. 오늘 참 재밌는 거 많이 보고 갑니다. 올 때마다 그냥 재밌어요. 사실 이게 약간 웅장한 느낌 때문에 약간 힐링도 되는 것 같고. 와, 개인적으로 전 가오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잠깐만, 농어인가? 강준치 같은 생긴 농어네. 와, 근데 여러분 미쳤다. 나폴레옹 피쉬. 지금 오는 나폴레옹 피쉬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들 손이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내 손이랑 비교 좀 해줘. 안녕. 누나 이거 뭐야? 안녕 이러면 안녕. 와, 이게 만타가오리인데 아, 멕시코 저기에서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모습이 되게 신기하다. 와, 만타가오리 이렇게 나는구나. 점프하는 거 처음 알았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만타가오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물고기 종류 중에서 제일 똑똑하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아기 물범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또 처음인데 너무너무 귀엽게 잘 봤고 아쿠아리움 탐방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귀엽게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영상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